어린 시절 우리 학교 놀이터에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. 이 사용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시교육청이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관광지에서나 보던 집 라인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흔하디흔한 그네나 시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놀이터를 즐깁니다. 바로 옆엔 트램펄린이 설치됐습니다.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워합니다. 예전에는 이런 놀이기구가 없었는데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또 다른 학교엔 실내 복도 공간에 놀이터가 설치됐습니다. 쉬는 시간에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가끔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도 합니다.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런 놀이터 수준이라 생각해서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랐어요. 이들 놀이터는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만들어진 참 좋은 놀이터입니다. 교사, 학부모, 학생 이렇게 세 주체가 모여서 워크샵 참여를 하면서 설계도를 완성하게 됐습니다. 2년 전부터 시작된 참 좋은 놀이터 조성 사업은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 5천만 원씩을 지원해 놀이터를 만드는 겁니다. 올해까지 16곳에 이 같은 놀이터를 조성했고, 내년엔 20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